어느 스님이 부산의 어느 동네에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가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곳에서 겪은 기이한 이야기다. 어느 날 스님은 지하철에서 6.25 비난 이후 오랫동안 생사불명으로 연락이 끊어진 지인을 우연치 않게 마주쳤다. 스님과 지인은 같은 전후로 한국전쟁 최전선에서 싸우다 부상병으로 육군병원에서 만난 사이였는데 서로 고향이 같아서 빨리 친해졌다고 한다. 그러다 각자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서로의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스님은 지인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 매우 반가웠고 지인 역시 반가운 마음에 스님을 집으로 초대하였다. 스님도 흔쾌히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세우며 오랫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86번 버스를 타고 지인의 집을 찾아가는데 동네가 다른 곳에 비해 다소 환경이 특이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음적인 성향이 강하게 느껴졌고 침울했다. 그리고 스님이 입장에서 본 양택적인 측면은 동네로서는 그다지 좋은 톤은 아닌 것 같았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인의 집에 도착하니 지인의 아내가 빨래를 개어서 다디미돌에다 방망이로 두들기고 있었다. 그런데 다디미돌이 흔히 보는 돌이 아니었다. 네모난 사각기둥이었다. 스님은 저런 다디미돌도 있나 하고 생각하며 신기하다고 생각했을 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스님과 지인은 밤늦도록 웃고 떠들며 곡차를 마시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횃불을 불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은 음산한 기운을 자꾸 느끼게 되었다. 알 수 없는 욕이었다.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마당 이곳저곳을 훑어봤는데 이제서야 보는 곳이지만 집안 여기저기에 아까 본 다리미돌 같은 것들이 있었다. 심지어 추추돌까지도 그 다리미돌과 같은 사각기둥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서는데 그때 지인의 아내가 스님께 인사를 하면서 뜨거운 물로 항아리를 씻으면서 수채에 물을 버리고 있었다. 그 항아리 또한 일반 가정집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였다. 스님은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하기만 했다. 스님은 밤늦게 지인과 곡차를 하고 서로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방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 목소리 같은데 매우 슬프게 우는 것 같았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 소리는 조금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계속 들려왔다. 한밤중에 누가 저리 울지? 제수씨가 우나? 스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만히 집중하고 들어보니 우는 소리가 아니었다. 이따이 이따이 누군가 일본어로 아프다 아프다라고 하고 있었다. 점점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에 스님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어떻게 들으면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스님은
자는 지인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이봐, 밖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좀 일어나 보게. 그런데 지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 가끔씩 나는 소리니까 신경 끄고 주무시게나. 지인은 그렇게 말을 한마디 하고서는 일어나지도 않고 돌아 누워 계속 자는 것이다. 스님은 참다 못해 일어나 마루로 나왔는데 이따이 하는 소리는 한쪽에 세우던 다리밑돌 근처에서 나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이 나가니 소리가 뚝 그치는 게 아닌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부엌에서 아찌아찌 하면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아찌는 일본말로 뜨겁다는 뜻이었다. 스님은 다시 부엌문을 열어보았다. 아찌라는 소리는 분명 항아리 근처에서 소리가 났는데 역시 스님이 다가가자 소리가 멈췄다. 뿐만 아니었다. 스님은 계속 들리는 일본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침에 눈이 둥둥 부은 채로 일어났다. 지인의 안사람이나 애들이 서로 쑥덕대며 스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스님은 아침을 먹고 나서는 간밤의 일이 도저히 궁금하여 참지 못하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지인을 닥달하였다. 그러자 지인은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지인은 마당에서 스님이 전날 보았던 네모난 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스님은 아니 이게 다 뭔가 하고 지인에게 물었다. 그러자 지인은 소리는 이것들이 내는 거네. 제대하고 이리로 이사를 왔는데 그 당시는 나도 무척 놀랐다네. 그 돌들은 죄다 비석이었다. 밤새 비석이 우러댄 것이다. 그리고 항아리로 사용하던 단지는 유골을 담는 유골 그릇이었던 것이다. 스님은 황당했다. 자네 참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 수가 있나? 라고 물었다. 그러자 지인은 뭐 처음엔 자네처럼 무서워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이제 만성이 되어서 무감각하다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을 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아. 어떻게 비석으로 주춧돌을 삼고 유골단지를 항아리를 쓴단 말인가. 스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다. 이제는 우리 귀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네. 자네처럼 한 번씩 집에 손님이 찾아와 자고 가면 기겁을 하더군. 그래도 자네는 스님이라 뭐가 달라도 다르군. 보통은 하룻밤도 못 잊고 다 가버리던데 말이야. 지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이 동네 자체가 전부 그렇다는 것이다. 천마산, 가치고개 아래의 아미동 비석마을. 외정 때 일본 공동묘지였던 터에 6.25 때 피난민들이 몰려와 피난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피난민들은 집을 지을 재료를 그 공동묘지 비석을 가져다 사용하였던 것이다. 비석에 글이 새겨져 있어서 다듬이뚫로는 아주 좋았다는데 그 때문에 귀신들이 밤새 아프다고 울고 유골 항아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겁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동네에서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고 서성이는 일본 귀신을 종종 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밤이 되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해마다 일본 귀신들을 위해서 진혼제를 지내준 적이 있다고 한다.